시원하게 그래도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요. 네.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는데, 예,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세상에 많아서 답답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같이 비를 맞아들이는 거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,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새로 20대 들어오신 국회의원분들 중에 아주 끈기 있게 이 일을 담당하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야 뭐 이번에 성주 가서도 그랬지만은 저는 항상 위로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, 그죠? 그리고 이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곁에 같이 있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. 그런 일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할 건데, 이게 사실 저는 디자인이나 브랜드 한 분야에서만 40년을 살아왔는데 제 분야 이외에는 관심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. 한 가지만 팔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은 사드면 사드, 세월호면 세월호,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분하고. 이 세월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이 진실, 세월호에 감춰진 그 비밀들을 밝히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세월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. 그 안에는 모든 비리와, 그죠? 모든 그 이 우리나라 이 사회가 갖고 있는, 대한민국 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그 어떤 그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일의 단편이 저는 이 세월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세월호를 인양해서 세월호의 비밀을,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호가 바로 세월호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밝혀야 하는데, 저는 오늘 이 광화문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보기가 처음이거든요. 평생에. 저쪽에 저기 가족들을 하실 때 그때 잠깐 있어봤지만, 이렇게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보면서 너무 많은 감회가 서려요. 요 교보 뒤에 있는 학교 수성동 80번지에서 제가 6년을 학교를 다녔습니다.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6년을 다녔어요. 그럼 우리는 저 종로 2가 안국동, 그리고 이 광화문이 우리 나와바리였어요. 그죠? 전문용어 나왔습니다. 여기서 늘 친구들을 따라서 여기 덕수제과를 가고 이 동네에서 놀았어요, 저는.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다녔던 첫 직장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. 군포에 본사가 있었는데 제가 했던 광고 홍보 업무들은 서울에 와서 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 6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. 우리 회사가. 현대 양행이라는 회사가 이제 현대 건물에 같이 있었죠. 그래서 여기서 또 2년 동안을 제가 이 건물에서 일을 했죠. 그래서 여기 식당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이 광화문 나오면 우리 현대의 밥이 맛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여기서 늘 밥을 친구들하고 함께 먹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, 여기 서서,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이 앉아서 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들이 스치는 거예요. 제가 다녔던 길들, 그쵸? 그리고 제가 이 생활했던 곳들의 중간에서 제가 여기 앉아서 단식을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를 할 수 있다면 해드리고,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외칠 수 있다면 외치겠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이 방송들 보시고,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이제 재개되어야 된다는 것, 이게 뭐 진실을 밝혀야 일이 끝나는 거죠. 특별조사라는 것이 그 안에서 뭔가 밝혀져야지 끝나는 거지, 여기서 뭐 공무원들이 뭐 언제부터니까 언제까지니까 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.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밝혀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돼야지 그때 끝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